헌법 제89조 국무회의 심의사항 같이 보시겠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이제 국무회의 심의사항은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돼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하나씩 외우기가 상당히 또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공부하면은 이게 잘 외워주지도 않고 포인트를 두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랑 함께 시험에서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그 포인트를 잡은 상태에서 이 점을 다시 확인하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전달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이거를 좀 암기할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걸 단순하게 읽고 이거 해설 안에 들어오는 것보다 여기에 포인트가 어딘지 보고 다시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부터 잡고 이걸 다시 제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계속 출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국무회의 심의사항은 총 17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1호에서 16호에 열거된 사항은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심의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89조 17호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국무회의의 구성원들이죠. 제출한 사항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집행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사항이라고 판단하면,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모두가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같이 얘기해 보자 하면 그게 이제 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의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 필수적, 필요적 심의사항 한번 요거를 이제 잘 잡는 게 중요해요. 일단 대통령 영이 그러니까 필요적 심의사항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 영까지는 되는데 총리령이나 부령은 심의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이따 다시 확인하실 건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총리령이나 부령은 심의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법률안이 심의사항인데 법률안 제출뿐만 아니라 법률안 거부도 필요적 심의사항이라는 거. 자,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계엄 선포뿐만 아니라 계엄 해제도 필요적 심의사항. 그 다음에 임시회 집회의 요구도 필요적 심의사항이라고 했어요. 근데 정기회는 안 돼요. 왜 그러죠? 정기회는 그 100일로 한다고, 그 다음 9월 1일부터 100일로 한다고 딱 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규회는 X라는 거. 그 다음에 5항 이거 동그라미 5번 보시고, 그 다음에 6번 대통령이 헌법기관 임명의 경우, 특히 우리 이제 사법부라든지 헌법재판소 이렇게 중요기관이잖아요. 감사원장이라든지 이게 보통 이 임명할 때 우리 앞에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헌법기관에 대한 임명에 관한 권한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장이라든지 대법관, 국무총리라든지 헌법재판소의 장, 감사원장의 임명은 국무회의 필요적 심의사항이 아니에요.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특히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 구성원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 임명하는 데 있어서 국무위원회 구성원인 사람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심의사항으로 하기엔 조금 그 애매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뒤쪽에서 국무위원회 그 임명이라든지 해임이라든지 이것도 그 심의사항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국무위원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그 다음에 7번 검찰총장,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 채 관리자 임명은 필요적 심의사항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 검찰총장하고 경찰총장
경찰청장이죠, 청장. 죄송합니다. 요거 청장이에요, 청장.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4대 권력기관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 네 군데 모두 인사청문회 실시 대상이 돼요. 자, 요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 4대 권력기관의 장 중에서 모두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지만 이 중에서 검찰총장만이 국무회의에 필요적 심의사항이라는 거. 자, 요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국무회의 심의 절차.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으로 의결하는 거. 자, 특이하죠? 이제 특별정족수예요. 근데 요거하고 이제 비교하셔야 될게 대법관 회의 한번 보세요. 대법관 전원합의체 보면 대법관 아니 대법관 전원합의체 말고 대법관 회의. 대법관 회의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반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국무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을 의결하는데 반대로 대법관회는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한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전도됐다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 아 요게 틀린 거죠. 이건 대법관회의고 요거는 국무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의결한다는 거. 그러니까 특별 의결 종속수여서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 아닌 거. 이게 또 이제 시험의 그 보고죠.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쩌면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국무위원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국무위원 해임도 국무회의 구성원이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헌법기관에 대한 임명권, 감사위원, 감사원장 임명 안 되고,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안 되고, 헌법재판소장 임명 안 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명 안 되고. 그다음에 아까 보셨죠? 대통령령은 되는데 총리령 부령 안 되고. 그다음에 국회 정기의 소집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서 저랑 같이 다 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하나 기억해 두실 게 요거예요. 조약의 체결 비준 및 외교 사절의 신임 접수. 꼭될것 같잖아요. 조약의 체결 비준 및 외교 사절의 신임 접수.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것도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정도 기억을 같이 힘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조약의 체결 비준 및 외교 사절의 신임 접수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딱 시험에 나잖아. 조약의 체결 비준 및 외교 사절의 신임 접수는 모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 자, 요거 같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헌법상 대법관 X. 국무위원의 해임. 국무회의 구성원이니까 국무회의라는데 이거 해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라는 거.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헌법 89조를 한번 보는 거예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뭐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자, 심의사항. 2호 선정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 정책. 근데 아까 조약 체결 비준과 외교 사절이 뭐 신임 접수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헌법 개정안, 국민 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 총리령 부령 X.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5호 대통령의 긴급 명령,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 해제도 포함된다는 거. 6호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7호 임시의 집회 요구, 정규의 X. 8호 영전 수여. 9호 사면, 감형, 복권. 그래서 사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 사면, 특별 사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10호 행정 각 부관의 권한의 획정. 이런 거할 때는 다 모여서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11호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하는 기본 계획.
12호 국정처리 상황의 평가 및 분석 이런 거 다 해야 되겠죠. 13호 행정각부의 중요 정책 수립과 조정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정당 해산에 대해서 15호 정부의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한 청원의 심사 16호 나왔죠. 검찰총장 합참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기타 법률 정황 공무원과 국영기업 관체 관리자의 임명 그래서 이제 헌법기관 뭐 대법원장이라든지 헌법재판소 소장 뭐 감사원장 감사위원 막 이런 사람들 안 된다라는 거하고 국무총리 국무위원은 안 된다라는 거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17호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다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것들 위주로 해서 풀어보면 다 풀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아까 거꾸로 공부해서 안 되는 것들 위주로 딱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쑥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지 않고도 이렇게 문제를 시험장에서 그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제가 교재 날개 부분에 달아놓은 문제들은 다 풀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헌법 제89조 같이 살펴봤습니다.